자, 이용호가 등장한 네 번째 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야, 초반부터 굉장히 김민철을 압박을 했었죠. 네, 이런 그 초반에 그 치즈러시라고 하기에는 SB 두 개밖에 동원 안 되는데, 일단 벙커링을 가장한 이 초반 압박 자체가 이용호 입장에서는 그냥 승리를 따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한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에 그냥 올인한 플레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테크트리 를 올리겠다. 이 심정까지 뭐 준비된 부분에 있어서 이용호 선수의 참 전략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김민철 선수가 일단 생각보다는 드론을 살짝 잃긴 했습니다만 후반을 도모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데미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드론들이 살아남고 저글링이 나오면서 저 어른들을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아마 김민철 선수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영호 선수의 이 선택의 센스 때문에 드론을 많이 잃지 않았지만 자원 채취를 거의 못하게 되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영호 선수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고만에 흔들리고 그 이후에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았었던 김민철 선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이영호 선수의 그 움직임에 김민철 선수가 대응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개의 승리를 쌓고 이용호 앞에 남아있는 선수들 두 명의 선수가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선수 승률 93% 넘어가면서 저항전 한 번도 안 쉬고 기껏 접었자마 프로토스 테라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럼요. 프로토스전 6연승, 저그전 9연승, 이제 10연승 했죠. 네, 테란전 또한 7연승을 날리면서 이건 정말 역대 이런 선수가 있을까,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이용호입니다. 잘했어. 그 이용호를 막기 위해서 움직스타즈 테란카를 선택했습니다. 박상호. 움직이는 최근에 팀 패배를 보게 되면은 팀의 승패에 직결되는 에이스 간의 대결에서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최근에 3연패가 박상호가 이신영에게, 김명훈이 이제도 김태경이에게 패하면서 바로 팀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웅진의 에이스가 상대 에이스를 잡아줘야 웅진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오늘도 명심하고 박상호도 명심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승률 50% 넘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상호, 임정희 두 명의 선수가 웅진 스타즈에서 50% 승률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승률 오늘 조금 더 끌어올리고 이용을 잡아내야지 이게 미래가 있습니다. 웅진 스타즈는 보겠습니다. 이용호 선수의 진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호 선수 등장과 동시에 용산을 정말 싸늘하게 만든 선수예요. 자, 이용호 선수 9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상대 붉은색 박상우입니다. 자, 태태전 카드로 지금 이용호를 잡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이제 웅진 스타즈는 했거든요. 네, 그나마 뭐 박상우 선수가 최근 분위기 뭐 저그전 토스전은 이제 모두 2연패 중이긴 한데 테란전이 그나마 3라운드에 2승 1패로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이용호 선수 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뭐 나왔다 하면 다 해결해 주고 오늘은 참 앞서 보여줬던 그 경기 자체가 확실히 오늘은 기필코 3승을 쓸어 담과 동시에 위너스리그에서 무패행진, 거기에다가 프로리그 다승왕 경쟁에서도 김태경을 상대로 따라잡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로리그 최다 연승 기록도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위치마저도 일단 뭐 이카로스 맵 서로 간에 어떤 그 드랍십의 공방이 있다고 했을 때도 박상우 선수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돼버렸죠. 박상우 선수가 구베럭 고가스를 선택을 한 건가요? 서플 이전에 그냥 베럭 가스통을 건설하면서 확실히 초반 강력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이 빌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테크 자체를 빠르게 올리겠다는 의도죠. 그만큼 팩토리를 빨리 올리고 어느 정도는 과감한 어떤 그 레이스의 선택,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씩 빠른, 일단 굉장히 좀 빠름을 선택했습니다. 박상우 선수 9배럭 쿠바스보다도 더 빠른 7배럭 칠가스를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예. 야 이게 예.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빠른 벌처를 먼저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는 써줘야 이용으로 상대로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만큼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박상호 선수가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분명히 어떤 무난한 1-3 대결에서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힘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팩토리를 빨리 올리는 판단. 근데 저거는 팩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스타포트까지도 빨리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그 연계된 동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입구를 막고 있는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벌처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스타포트까지도 네, 연계된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자, 지금 상대편 진영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중앙적인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단 건설되고 난 뒤에 유닛을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페럭스를 꺼뜨립니다. 네. 이영호. 야, 참 이영호 선수가 뭐 일단 입구를 이렇게 막고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단 당장 벌처는 안 통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탱크인데 벌처 뽑고 탱크면은 또 이게 아 일단 그렇죠. 스타포트. 아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영호 선수의 정찰 방향이 예, 어느 정도 좀 많이 돌아서 가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베럭스가 왜 이렇게 일찍 날라오지?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호 선수 역시 스타포트를 지금 선택을 하거든요. 자, 이용호의 개인 화면. 야, 눈치 백단인데요, 이용호 정말. 그렇죠. 예, 물론 이용호 선수가 아마 프로게이머가 아니면 눈치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베럭스가 저렇게 빠른데도 머리를 굳이 생산을 안 해. 예, 상대 베럭스가 이렇게 떠 있는데도. 그러니까 네. 정찰이 안 되고 있어도 예측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용호 선수가 12시를 근데 완전히 다 보지 않은 듯한데요. 일단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도 입구도 꼼꼼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벌처 자신의 벌처가 나온 속도랑 상대방의 벌처는 센터에서 자신의 SC를 잡았고 이거 예. 이영호 선수의 눈치 백단이 지금 완벽히 통하고 있는 게 네. 박상우가 원팩 원스타로 가고 있잖아요. 이영호는 투스타입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박상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클로킹이긴 한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아카데미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야 이거 이영호 선수의 이거는 정말 갓입니다. 갓. 예, 갓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번에. 네. 참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건물을 이제 포기를 했었고 이제 베럭스 아래쪽 내려오면서 박상우도 이 상황을 좀 지켜봅니다. 그쵸. 박상우 선수보다 적극적으로 벌처를 좀 활용해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영호의 입구 쪽에서 벙커를 한번 치솔하면서 이거... 가까이 붙여서 벙커를 드랍십인가요? 드랍십? 박상우? 아 이게 만약에 클로킹 레이스였으면 그나마 좀 변수일 텐데 만약에 예, 어쨌든 클로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랍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드랍십으로 벌처를 한번 드랍을 하고 그 사이에 클라킹 업그레이드와 레이스를 모으겠다라는 것이 이제 박상우 선수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상성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원팩 원스타는 투스타에게 밀려요. 지금 아카데미 올리고 아 이거 박상우 선수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 이미 도착했고 또 벌처가 봤습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요 정말. 자 그러면 상대편 진영에 지금 자신의 진영에 있는 베럭스를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멀리 바라보면서 박상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셋이라도 늦게 달게 만들려고 지금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네. 이영호 선수도 클러킹 업그레이드를 눌렀어요. 박상우 선수의 아카데미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고 여러모로 어렵네요. 박상우. 그럼요. 이게 스타포트 두 개 하나 차이네. 이거 사실 뒤집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 자 그래도 참 중계하는 네. 입장에서도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5분 뒤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야 이영호가 아 레스에게 이제 클라킹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스캔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이대로 붙으면 그 당연히 이거 사라지거든요. 네 뭐 안 뿌리고 레이스를 어차피 모이면 모일수록 훨씬 배가 되기 때문에 예, 박상우가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두 배 정도 빠른데 네 예 그러면 한 번에 모아서 스캔을 많이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레이스가 많이 모이면 상대 레이스를 수십 개 잡아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박상우 선수가 해볼 만한 점은 어쨌든 레이스가 살아남아 있다는 점이죠. 이용호의 레이스를 일순간에 제압하게 되면 박상우도 그나마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자신의 레이스에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일단 먼저 두드렸죠. 먼저 때렸어요. 때렸는데 하나. 그렇죠. 한 개 먼저 하나 잡았고요. 하나 제거 있고 두 개. 야 레이스를 일단 한 개 이득 봤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해요. 네, 레이스를 확실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뒤늦게 따라가는 두 번째 스타포트의 레이스가
예, 확실히 좀 힘 받을 수 있고요. 자, 저 터렛이 엔전 베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의 터렛이 완성되기 전에 박상훈은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오, 아, 하나 살아났고요. 야, 이거 두 번째까지 여기 최재. 야, 자신의 전략이 그대로장 모두 우쭈되고 레이스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건 숨막히죠. 그러니까 나름 전략적인 무슨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와 이거 이영호 정말 이거 아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이영호의 플레이가. 아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네. 원체 잘하는 선수인데 상대하는 선수가 김민철 선수가 운영하려고 앞마당 가져갔을 때는 초반 앞부터 압박이 오고 박상훈 선수가 전략적인 수를 던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줄 생각을 하고 아니 마치 뭐 이미 빌드를 다 알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서로 빌드가 앞서도 이기기 어려운데 오늘은 이호가 그냥 원체 잘하는데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아 경기 시간 7분 23초 숨막히는 경기. 근데 박상훈 혼자 숨막혀서 이경을 아주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위너스리그의 제왕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호 선수 현재 모습은 완전 무적 포스거든요. 앞으로 과연 이영호의 이런 그 기세와 연승을 누가 끊어낼 것인가. 아 이 부분 관심 나고요. 오늘 플레이는 네, 이거 최종 경기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웅진 스타즈 이제 하나의 카드만 남았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박상훈 카드를 소진한 웅진 스타즈 이제 마지막 선택. 과연 누가 등장할 것인지 저희 잠시 후 여섯 번째 세트 벤저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tried to get away to see if I could stay.